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증시 하락, 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었는데, 전일 이제 러시아 병력 일부가 이제 접경 지역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러시아 자국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어떤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좀 평화적인 어떤 해결 가능성,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할 확률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중심의 강한 반등을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완전한 철군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을 좀 늦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나토라든가 미국 러시아 외교 라인이 어쨌든 열려 있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무조건 뭐 침공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리스크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이전보다 크게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세가 상당히 좀 연출이 됐었는데, 전일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하락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안도랠리를 좀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의 긴축 강도가 예상보다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또 하나는 미 연준의 긴축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이런 두 가지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되고 있고, 미 연준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대응에만 좀 초점을 두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전일에 발표된 이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해 12월 달 수치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어쨌든 그 생산자 물가가 결국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사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은 결국에는 에너지라든가 뭐 식료품, 물론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작용하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 좀 이러한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가능성 자체가 추가적으로 완화되고, 사실상 이제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뭐 좀 전일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의 정점 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50bp 인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1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성명서 이제 문구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3월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폭을
초반에 가져갈 거냐에 좀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매파 인사인 이제 블러드 세이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결국 7월 이전까지 기준금리가 1%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7월 이전이라고 보면은 이제 남아 있는 회의가 3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세 번의 회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3월에는 50bp의 약간 이제 빅샷 인상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쪽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 관련 발언이 있었을 때 3월 FOMC 회의에서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가깝게 이제 반영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60%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연준 내부에서 지금 그 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든가 에스토 조지 총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오히려 성장과 물가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피력 한 점을 좀 고려하면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보다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 같고요. 이전보다는 좀 연내의 금리 인상 횟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FOMC에서는 50bp보다는 25bp의 인상 가능성이 좀 무게를 싣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